진짜 몇 킬로를 버리는 거고. 아. 안녕하세요. 커빙 포스트의 지훈입니다. 로스팅 컨텐츠를 이제 하나하나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로스팅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로스팅 컨텐츠라는데 로스팅을 하는 어떤 잘하게 되는 목적이나 잘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조차 하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의 방향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팅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잘 해보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분야를 잘한다는 건요, 그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오해들을 많이 했었어요. 로스팅을 잘한다는 건 뭐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불향이 많이 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향들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로스팅의 어떤 문제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게이샤향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로스팅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결점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잘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와서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발전해온 많은 바탕 중에서 하나가 블라인드 테스트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건 좀 더 뒤에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로스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듣기 좋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로스팅을 했을 때 듣기 좋은 이야기, 당연하게 그 말이겠죠.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이번 로스팅 배치 정말 맛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로스터들이 똑같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어떤 결과물을 인정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맛있어요 라는 말에 어떤 독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이걸 맛있는 커피의 오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정말 로스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열심히 했다, 뭘 열심히 했다는 건지, 콩이 뽑기는 내 옆에 가만히 기다렸다는 건지, 프로파일 뽑길 때 똑같이 프로파일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타이밍에 뺐다는 건지, 이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그냥 정말 열심히 로스팅을 했다. 근데 이 커피를 누군가한테 먹여보니까 반응이 시원찮았다. 오늘 커피는 조금 제 취향이 아닌데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일상적으로 볶았어요. 일상적으로 볶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오늘 커피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어떤 날은 와 이번 배치 조금 애매한데, 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런 좀 불안감으로 손님한테 드렸는데 손님의 피드백이 오늘 커피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맛있는 커피 오류라는 것이 발생하는 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솔직하게 표현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 맛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애정이 없는 카페일수록 더 어려워요. 별로 애정이 없는 카페면은 그냥 커피를 다시 안 오면 되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근데 진짜 애정이 넘치는 가게에는 차라리 얘기를 해주죠. 사장님에게 부드럽게 한다던가 사장님과의 어떤 관계가 돈독하니까 얘기를 해주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손님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님이 정말 오래되거나 아니면 센서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거지만, 피드백을 손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센서리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 작업들을 많이 해오고 손님들에게 많이 이제 실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같이 맛보고 서로 어떤 테스트를 해보지만, 센서리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일례로 제 영상 중에서 말코니카 KC3 350만원짜리 그라인더와 가격이 싼 그냥 핸드밀조차도 구분이 안 될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커피도 때로는 구분이 안 갈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똑같은 커피를 배치를 조금씩 다르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로스팅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추출 때문일 수도 있고, 마시는 사람들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잘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죠. 근데 그게 양치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먹었던 음식들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고기를 먹었다던가 쿠키를 먹었다던가 빵을 먹었다던가 아니면은 커피를 20잔 마셨다던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맛보는 환경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너무 들으면 안 돼요. 완벽하게 통제된 어떤 환경 하에서 테스팅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손님들에게 지나가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맛있다는 얘기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맛있는 커피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질문이 훨씬 더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좋은 질문의 예는 이런 게 있죠. 저번 배치보다 산미가 어떻습니까? 저번 배치보다 바디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제일 좋은 건 어떤 포인트예요. 로스팅 포인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고 이번 배치는 로스팅이 더 진행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조금 적게 진행된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해야 조금 더 정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맛있어요, 맛없어요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나하나 잘 챙기는 순간 로스팅을 잘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어떤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된다는 게 어떤 툴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툴로 여러분들의 로스팅을 계속 차츰차츰 실험을 해가면서 발전시키면 저는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상황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로스팅 시간인데 배출 온도가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영향이 갈까? 그거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로스팅에서부터 철저하게 시간이 비슷하고 배출 온도만 달라야 돼요. 다른 변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투입 온도도 똑같아야 될 것이며 만약에 한다면은 최종 구간에서만 화력을 세게 준다던가. 그러니까 배출 온도가 더 높다는 건 그 DTR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 안에서 화력이 세다던가 이런 변수랑 연관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단 하나 몇 가지 변수만 통제된 두 가지 모델을 준비를 한다. 이 두 가지 모델을 이제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정보 제공이 없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그냥 두고 한 세 사람 정도가 테스팅해 보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 정보를 알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기 나름인데 두 가지를 테스팅을 하게 하고 이제 맛보고 난 다음에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이런 거죠. 마셨을 때 구분이 잘 안 가면 구분이 안 간다. 이게 조금 더 산미가 더 센 것 같다. 이게 좀 더 로스팅된 향들이 더 가미된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세 명이 조금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그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명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조금 긴가민가하고 두 사람은 좀 확실하게 난다 하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토대를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로스터들은요 너무 자기의 노하우나 어떤 실력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은 맹신하는 이유들이 너무 별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그냥 이런 경우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해봤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실험의 토대들이 있는 게 좋죠. 내가 해봤을 때 이제 마셔봤던 게 오직 나만일 경우에 다른 사람은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가 있으니까요. 커피 맛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사람의 입안의 이온 상태도 꽤 있어요. 예전에 어떤 제가 그런 뭐 커피 마시기 전에 뭘 했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니까 사람 입안의 침의 이온 상태에 따라서 그 이온이 계속 달라진대요.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제 커피 맛이 왜 달라지는지 어떤 것들인지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스터나 바리스타들이 하는 행위보다 여러분들의 상태, 마시는 사람의 입안 상태가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로스팅을 잘한다는 것에 어떤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1차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거기도 하고 지금은 인풋과 아웃풋만 좀 잘하는 사람들도 로스팅에서는 꽤나 많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높은 경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풋 아웃풋을 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투입 온도를 높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고 아까 말했던 배출 온도를 높게 하면 어떤 결과를 나오고 로스팅 시간이 길면 어떻게 되고 그 1팝 터질 때
온도 상승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1파 터질 때 온도 상승이 급격하면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뭐 옐로우 구간에 열을 세게 주면 어떻게 되고, 약하게 주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인풋이 어떤 객관적인 아웃풋으로 나오는지를 이해를 잘하는 것, 그게 1차적으로 로스팅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잘하는 것 같고요. 2차적으로, 두 번째 2차원적으로 가보면 재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것, 우리가 볶는 생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갈증이나 두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이유는요, 생두가 어떤 특색을 가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브라질 커피가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브라질 커피가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바디가 어떤지, 산미가 어떤지, 향이 어떤지 정확하게 아시는지 체크해보시고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가 어떤지, 내추럴 커피가 어떤지, 케냐 커피가 어떤지, 콜롬비아, 과테말라가 어떤지, 아시아 커피가 어떤지, 그리고 게이샤 커피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로스팅을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스크린 사이즈가 어떤지, 내추럴 빈이 뭐 수분이 어떤지, 볶을 때 어떤 양상이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3차원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추출을 좀 이해를 하는 것, 로스팅과 추출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내 로스터, 내가 가진 로스터를 우리 브랜드와 연관지어서 어떤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손님에게 맞춰진 로스팅일 수도 있고요, 나만의 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색깔 있는 로스팅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4차원적으로 마지막으로 큰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로스팅 마스터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만의 시그니처 로스터를, 딱 커핑 포스트를 떠올리면 로링이 떠오른다던가, 이런 정도의 어떤 힘, 그거를 가지는 게 이제 굉장히 로스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가 인풋 아웃풋, 두 번째가 재료, 세 번째가 추출과 연관성, 네 번째가 내 로스팅 머신을 잘 이해하는 것. 사실 이것들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인 건 아니에요. 같이 채워나가는 게 좋지만, 그냥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면 이런 네 가지 요소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얘기를 다 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매 강의마다 한 줄 요약이 있는데, 나 로스팅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